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5년 만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선제 핵 사용을 언급하면서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펜타곤과 백악관이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펜타곤 대변인 라이드 장군은 김정은이 핵을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이 종말될 것이라고 미국은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존 컬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프리덤 실드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이 이 훈련을 방해하는 의도라면 그것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타곤 대변인 라이드 장군과 존 컬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핵을 사용할 경우 미국의 대응 태세에 관한 본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Thank you, General. Regarding the 감사합니다, North Korea's 장군님. submarine 북한에 launch 대한 질문입니다. strategic 최근 cruise 북한의 missiles 잠수함 발사 recently, 전략 순항 North Korea 미사일과 has 관련해서 announced that it is possible 북한은 to 전략 순항 mount a 미사일에 nuclear 핵탄두 warhead on a 탑재가 strategic 가능하다고 cruise missiles. 밝혔습니다. What is the 북한의 readiness of 이러한 the 핵 도발과 United States 같은 against 고조된 도발에 대한 escalated provocations 미국의 such 준비 as the 태세는 nuclear 무엇입니까? provocation by the North Korea. Let me just make sure I 제가 understand what's the 이해했는지 readiness of the U.S. to 확인하겠습니다. respond to a 북한의 nuclear 핵 도발에 provocation by 대한 the North 미국의 대응 태세는 Well, I think we've 제 been very clear 생각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that were사용한다면 North 북한 Korea to 정권의 종말이 implement 올 a nuclear 것이라는 점을 weapon by 우리는 the end 분명히 of the알고 North Korean 있습니다. regime.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은 침략을 억제하고 지역의 안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며 계속 초점을 맞춥니다. 한편 존 컬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도 본 기자의 볼츠를 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신형 전술 유도무기,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도발을 하고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방해하기 위해서라고 보는가, 아니면 실제로 침략의 의도가 있다고 보는가라는 본 기자의 질문에 컬비 조종관은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을 방해하는 의도라면 실패할 것이고 한미 연합 훈련에는 변함이 없으며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they're designed to disrupt or 동맹훈련인 delay 한미연합훈련을 방해하거나 지연하는 alliance의도가 training 있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then 그리고 they will 우리는 fail. 동맹국들과 We are 계속 going to 훈련할 continue to train with것입니다. our ROK allies. In fact, Freedom Shield, I think, is the name of the exercise. Freedom. 사실 자유의 방패 프리덤 실드는 Freedom Shield. 어제 Sorry, I'm시작되었고 changing my facts 앞으로 here. Freedom 며칠 Shield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started yesterday따라서 and continue 우리가 now for quite some days 한국 동맹국들과 ahead. So 훈련하는 there's 방식에는 not going to be 어떠한 any 변화도 change to 없을 our training with 것입니다. our 그리고 저는 평양의 Korean정권이 allies 그 이상의 그들의 and 의도를 말하게 할 것입니다. I'll let the regime in Pyongyang speak to their intentions beyond that. 한국과 미국은 지난 13일부터 대규모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훈련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우리는 이미 관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짓 평화쇼로 국제사회를 속여온 북한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화 테이블 위에서는 악수를 하면서 테이블 밑에서는 비수를 꽂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는 신호이길 바랄 뿐입니다. 펜타곤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조은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참석해 주셔서 반갑고요. 또 돌아가는 아주 국제 정세가 아주 그냥 터프하네요. 한국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김정은이가 저기 핵선제 사용을 또 언급했고요. 지금 한미 연합훈련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사정은 어떻습니까? 매일 뭐 이틀에 한 번씩 쏘아 대는데. 지금 어제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이것은 동해상 800m 고지에서 터뜨렸어요. 그 네. 다음에 3일 전에는 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김정은은 지금 한국에서 한미연합군에 의한 자유의 방패 네. 훈련하고 오늘부터 이제 한미해병대 상륙 훈련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영국의 코만도라 그러죠. 영국 해병대도 일개 중대가 참여하는 이 훈련을 하니까 북한 김정은으로 봐서는 한미훈련 재개 문재인 정권 때 한미훈련을 막을 바람에 못 했잖아요. 북한으로 봐서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북한이 뭐 김정은이 이제 핵을 공격 수단으로 하겠다. 그핵 개발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발언들은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위협 단계다. 현재가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까? 그죠? 소위 말 신냉전 시대. 이 공산사회주의 세력들하고 자유민주주의 우방 세력들이 싹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호전적 북한의 좀핵 개발 도발 또 탄도미사일 도발 이런 부분들은 한국 국민으로서 봐서는 굉장히 불안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불안하고 그거는 한국이 더 불안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열심히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시다시피 한국은 훈련 자체가 기본적으로 방어 훈련이다. 이런 부분,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이제 3만 5천 불 수준에 갖고 전 세계 한류를 주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는 북한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한국 국민들 대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북한의 저핵 개발이나, 그 다음에 비대칭 전력에 대한 그런 군사력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방어체제, 소위 9.19 군사 합의에 의해서 무너졌던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하면서 다 다시 세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래 보면 되거든요. 결국은 한국은 북한의 호전적인 북한에 의한 즉화 야욕을 막기 위한 방어훈련이다. 그것은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의 다 인정하고 있는 거죠. 북한만 인정을 안할 뿐이지. 그렇죠. 그저 비디오 유튜브 보셨겠지만은 백악관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제 질문에 한미연합훈련을 방해한다면은 그것은 북한이 실패할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NSC에서. 그리고 펜타곤에서도 핵을 사용할 시 뭐라 그랬죠? 김정은 정권이 종말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밝히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까불다가는요, 잘못하면 지금 B-1B도 지금 훈련 중이죠, 한국에서. 전략 폭격기. 이번에 어제 그 탄도미사일 발사할 때 B-1B가 한국 그 전략 비행기하고 같이 동시에 떴죠. 예. 동시에 떴는데 문제는 뭐냐? 결국은 뭐 소련이 핵이 없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공격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핵을 갖고 있지만은 러시아가 그걸 갖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핵 사용을 하면은 자기들이 종말이 온다.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완전히 망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로 봐서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북한의 국지전,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그러한 침공, 러시아가 침공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침공에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핵 전력을 가지지 않더라도 북한의 비대칭 전략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화학 무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한국 망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침공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물꼬를 터버린 거예요. 러시아는 뭐또 우크라이나 외에도 다른 나라를 칠 텐데 러시아가 그거를 뭐 전부 이제 중국도 지금 상황이 미국이 중국 고립작전을 완전히 고립작전을 들어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쳤듯이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전개할 때는 북한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좀더 강화하고 훈련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북핵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비대칭 전략에 대한 대비를 완벽하게 받지 않으면 안보는 구멍이 하나 뚫리면 나라가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국민 재산 생명은 그냥 죽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이제 여기 전문가들도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해 나갈 것이 뻔하다. 왜냐하면은 러시아, 중국이 지금 신냉전 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미일이 지금 상당한 강력한 협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에게 지금요, 주파수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중국한테 우리도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김정은이가 국지전을 한번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오늘이죠? 그 한국 시간으로 이제 시진핑이가 푸틴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크림은 러시아로.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또 이런 게임이 또 달라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중재 역할을 한다는데, 평화 중재.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미국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 이제 3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진핑 체제로서 인사 조치를 다 했고 이제 시진핑의 정적이라는 사람들 다 물러난 상태는 시진핑 1인 독재 체제가 된 거예요. 내부적인 거는 불만이 있지만 어느 정도 그 정도 해야 되는데 중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를 설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중국이 탄약도 공급하고 이런 게 이제 증거로서 밝혀지지만은 왜냐하면 3기 시진핑 독재 체제에서 문제점은 민공 저희 그 시골에서 도시로 나와 있는 4억 정도의 이 민공에 대한 대책 그리고 젊은 그들도 MZ 세대들에 대한 젊은 세대들에 대한 대책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6%에서 원래 내년도 원래 경제성장을 5%밖에 못 잡았거든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6.5%의 경제성장을 하지 않으면은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그러한 소위 자본주의 반공산사회주의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진핑 독재체제에 대한 인민들의 반대도 있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시진핑 체제가 해결하지 못하면 어렵다. 그것의 실질적인 문제점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급망 문제라든지 식량 문제라든지 원자재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중국도 한편으로 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결하는 것이 중국으로 봐서도 지금 이제 체제를 바꾼 상태에서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미국이 반대하고 미국은 좀 껄끄럽죠. 중국이 중재 역할을 한다는 자체가. 그렇지만은 중국 내부적으로 봐서는 중재 역할을 통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을 빨리 하는 것이 자기들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필요하다. 이래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중재 역할도 다 줬는데 이게 중재 역할이란 것은 한편에 중국이 일단은 러시아 편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중재를 한다는 그 자체도 모순이고요. 들여다보면은 전부 다 러시아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재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것이 미국이 중재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미국 우방 쪽으로 더 유리하게 하겠죠.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그걸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자, 그거는 그렇고, 이제 푸틴이 드디어 ICC, 국제범죄재판소에 체포령이 발령이 됐어요, 발부가. 그래서 이제 푸틴이 지금 다른 행보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거에 대해서 미 국무성이 담당자가 나와서 브리핑을 할때 제가 김정은이는 ICC에 안 보내느냐고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에 대해서도 이미 3대가 전쟁 범죄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푸틴이 만약에 이 ICC에 회부가 돼서 재판을 받는다면 이거는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고 김정은이가 아마 그거를 봐야만이 정신을 바짝 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러시아가 이미 6년 전, 7년 전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6년인가 7년 전에 이미 탈퇴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러시아가 오늘, 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그러한 결정은 무효다.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는 또 보란듯이 우크라이나 전쟁 접경 지역인 돈바스 지역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전쟁 지역을 방문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다. 단지 하나, 국제적으로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심적 압박을 주는 것은 옳다고 잃어보는 거죠. 러시아라는 나라가 그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 정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실각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실각했을 때그 정권을 잡은 사람이 이 ICC의 이번에 결정을 빌미로 푸틴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얘네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죽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인 정권을 가져갈 수는 없지만은 지금 푸틴의 여러 가지 러시아 내에서의 실정이라든지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문제라든지 또 침공 이후에 실질적인 어린이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쟁 범죄를 한건 사실이잖아요. 폭격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ICC 이번에 결과가 러시아가 권력이 바뀌는 상황, 갑자기 권력이 바뀌는 상황에서 상대편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이것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래 보는 거죠. 그다음에 제니박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국제재판소라는 부분들의 내용들은 이 김정은도 국제재판소 해결 개발하고 유엔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경제재판소에 저저 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에 올려가지고 인권 탄압자로서 북한의 2,500만 주민 중에서 거의 1,500만 2,000만 가까이는 지금도 먹는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세계 최악의 빈곤 국가이면서 소위 독재 왕조 국가와 같은 독재를 하고 3대 세습을 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25만 명에서 30만 명 되는 정치범들을 수용소에 동물과 같은 학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부각을 해서 우리 탈북자분들의 증언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올려가지고 김정은도 푸틴과 같은 상황으로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북한 내에서의 반체제, 반김정은 그러한 운동들의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형사재판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인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국의 인권단체, 우리 공화당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좀 노력이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일 여기는 미국에 있는 내일 시간이거든요. 20날. 유엔 안보리에서도 북한의 ICBM에 대한 공개적인 회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도 피곤해요. 그 유엔 안보리에 가봤자 중국, 러시아가 딱 그냥 소련하고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럼 뭐 어떤 뭐 채택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나 반복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유엔 미국 대사님 그린필드 대사한테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계획이 필요하다. 어떤 형태로든 중국을 쫓아내든지 러시아를 쫓아내든지 이게 안 되면은 아니면 상임이사국을 확 바꿔버리든지 해갖고 해야만이 이게 통과가 되지 맨날 위반을 해도 이게 그대로 존재하니까 북한이 그 이제 못된 버릇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엔의 실질적인 권한이나 실질적인 그 힘이 없다. 저는 그래 보기 때문에 이제 유엔에 의한 이렇게 이제 동서가 갈라지는 신냉전 시대에 유엔의 역할이 굉장히 협소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뭐 상임이사국인 소련이나 러시아나 중국의 거부권이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할 때고, 그러니까 중국은 보란 듯이 북한의 식량 지원, 나머지 그렇죠. 지원들을 유엔 제재 위반하면서 다 죽어 있고, 그렇죠. 또 북한의 무기도 지금 러시아에 제공하고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고 있는 이러한 사실에 있어서도 뭐 통제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문재인 정권 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략 물자, 원유라든지 혹은 다른 인도적인 그런 물자가 아닌 전략 물자들을 어떻게 북한에 줬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것은 유엔 제재에 대한 위반인과 동시에 유엔 제재 위반이 가장 큰 우방국가한테 가장 큰거 지금은 이제 나머지 공산사회주의 국가는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방국가는 미국이 통제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은행에 대한 통제란 말이에요. 은행에 대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은 이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던 그러한 퍼주기 판에 대한 퍼주기 그런 행태들도 이제 드러내야 된다. 그런데 그렇죠. 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권의 불법 탈법 혹은 그 악행 악습을 뿌리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한테만 집중되어 있지 문재인하고는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 보게 내겠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그 5년까지 벌어졌던 반 자유민주 체제, 반 시장 경제, 반 자유 통일에 대한 그러한 행태들을, 반인권에 대한 행태들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은 상당히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되려면, 우파 정부로서 제대로 하려면은 말로만 떠들지 말고 5년간 벌어졌던 반체제에 대한, 반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는 대단히 미흡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동맹국인 한국이 뭐 제일 먼저 돈 갖다 주고 뭐 미사일 개발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거에 대한 분명한 걸 짚고 넘어가야죠. 그거 이제, 그 다음에 이번에 한국과 일본 정상회담에 대해서, 뭐, 지금 한국이 지금 데모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누가 주고받기식을 했니? 뭐, 이득이 있니?인데, 아직까지 큰 초점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신냉전 시대에서 저는 지금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네. 북한은 핵을 한 달에 10번 이상씩 쏘대고 있고 그것도 계속적인 이제 미사일 개발, 소형화, 경량화, 정밀화 부분을 만들어 갖고 김정은 말대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췄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은 중국을 고립화시키는 전략을 갖고 그것이 이제 제1 쿼드 또 인도 태평양 협력 체제를 갖고 그다음에 중국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과의 일전을 불사하겠다 대만 침공 문제까지를 얘기하는데 대만 국민들은요 중국이 침공하면은 우리하고 또 달라요. 전혀 다른 입장이라서 저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대만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맞습니다. 알아보니까. 네. 결국은 그러면은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외교적인 고립을 자초했던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 정권의 5년간을 보면은 이 죽창과 부르면서 한일 간에 65년에 한일협정에 대한 또 이행하지 않고, 또 지소미아에 대한 이 소위 정보 교류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파괴해버리고, 일본 물건, 뭐, 불매운동, 그다음 셔틀 외교 다 깨버리고, 완전히 고립화되면서 미국과도 멀어지고, 일본과도 멀어지고, 전 세계 우방국가로부터 완전히 나돌림당하는 고립 외교를 5년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벗어나는 건 맞아요. 하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럽이 지금 그 삼성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반도체 또그저저저그 배터리 배터리 이런 부분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이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건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과거사 문제, 역사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은 지금 98년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항상 보수 쪽에서는 일본과의 소통을 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할 때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만약에 이게 잘못 내용이 잘못 가기 시작하면은 잘못하면은 윤석열 기시다 이 회담 자체가 굴욕적 외교 회담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얻는 것은 국민들 피부에 와닿지 않아. 이미 교류는 2월 달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갔는데 외국 관광객의 3분의 1 전체의 반 정도가 한국인이에요. 56만 명이 2월 달에 넘어갔다고. 56만 명이. 그다음 일본 사람이 들어온 것까지 합치면은 그럼 80~90만 명의 교류가 이제 월 교류가 시작됐잖아요. 민간 차원에서는 그래 풀어가는데 그것을 제가 얘기했던 전제 조건, 안보 문제라든지 또 미국하고 일본 밀월 관계, 한반도의 문제를 미국 일본 손에 막 맡겨놓을 수 없다. 그래서 한국이 일본 관계를 풀면서 4월달 미일 정상회담. 5월달 G7 히로시마 회담 여기에 한국이 외교적으로 우방 국가로서 역할을 하고 이제 한반도의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미일한테 맡기는 것이나 한국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이런 부분의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그런데 외교 부분에 있어서 잘못하면은 이 외교 부분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일본이 북부의 영유권 문제라든지 위안부 합의사항 이행이라든지 기시다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단독 면담 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 대한 일본은 일본의 일방적인 얘기를 했고 의제로 삼지는 않았다. 이게 그렇죠.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의 얘기는 의제로 삼지. 그러면 우리도 일방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의제로 삼지는 않지만 우리 대한민국 입장은 이거다. 당신들 입장은 잘 들었죠. 우리는 입장은 이런 거다 하고 일방적인 얘기를 서로가 듣든 안 듣든 일방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외교예요. 그런데 얘기만 듣고 아무런 얘기를 안 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굉장히 큰 문제가 지금 대통령실하고도 외교부하고도 서로 밸런스가 안 맞아. 서로 얘기가 틀려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엄청난 이 굴욕 외교 실패에 대한 역사 사죄 사과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좌파들이 대거 일어난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외교 잘못했다는 게 60%가 넘는다고요. 지금 야당이 장애투쟁하는 걸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 60%가 넘는데 외교 문제가 잘못했다는 것도 60%가 넘어요. 그것은 이제 국민 설득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외교 문제를 특히 한일 관계를 밀어붙이는 것은 외교에서 굉장히 서툴었다. 이렇게 보고요. 대통령이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외교는 전문가 그룹이 있는 겁니다. 그 외교를 가장 잘하는 그룹들이 공산사회 국가들이 잘하잖아요. 그런 입장으로 보면은 우리가 좀더 외교나 안보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조금 많은 조언을 듣고, 그리고 국민들 설득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하지 못해서 이러한 상황으로 몰리는 것은 대단히 아쉽다, 이래 보는 거죠. 한미일 관계는요, 물론 합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외교적으로 우리가 손해봐가면서 그렇게 굴욕적으로 하면 안 되고, 또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정상끼리의 비공식 또는 공식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 비공식 언어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일도 없고,
알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정상 간에 비공식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은 거기서 분명히 우리의 의사를 밝힐 수가 있어야죠. 듣고만 있으면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실무자들끼리라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달이면은 우리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도 상당히 많은 것을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결국은 이제 3월 달, 윤석열 대통령실은 이런 생각이죠. 3월 달,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일 간의 관계 정상화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미국 가서, 그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화를 하면서 한미동맹 강화뿐만이 아니라 한미일 3국 연대, 뭐, 이건 좀 군사연, 뭐, 그러한 부분보다는 경제적인 연대가 강하겠죠. 그다음에 북핵 대비에, 북핵에 대한 문제, 또 중국의 굴기에 대한 그런 대책, 또 러시아의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을 공유할 거예요. 공유를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익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과의 역사 문제는 당신들이 알아서 풀어라. 그런데 그 알아서 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지금 북핵 문제도 있고, 미일 간의 미러 관계도 있고, 한반도 문제에서 제 한국의 문재인 5년 동안에 있었던 그 영향으로 소외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중국의 지금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그런 압박,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미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건 맞아요. 근데 미국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미일과 한일 간에 싸우는 것보단 정상화하는 게 맞지만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역사적인 문제, 자위대의 군비 증강 문제, 독도에 대한 망언, 그다음에 역사에 대한 그 만행, 그다음 침략에 대한 사과 사죄 없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국민들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너무 간과했다, 이번에. 그래서 너무 외교 일정에 맞췄다. 3월, 4월, 5월. 이 외교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저는 이제 한일 의원연맹에도 속해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일 의원연맹, 일본 쪽 대표 간사장이라고. 일본 쪽 대표, 그다음 공명당 대표, 오부치 총리 딸, 뭐 이런 쭉 만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건 좋아요. 근데 왜 전체가 다 저렇게 일본 전체가 소위 사쿠라 벚꽃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기뻐하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느냐? 그 물꼬를 트는 건 맞는데 너무 많이 나간 건 아닌가?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저희 좌파들 같이 일간 같이 꾸려기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은 너무 많은 것을 내주고 그냥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만 봐도 온거 아닌가? 그런 입장에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은. 미국은 이제 삼국 관계가 더 강화됐으니까 좋다고 하지만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일본이 왜이 사과하는 거를 그렇게 꺼려 할까요?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면 끝날 건데, 그러면 사과를 하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그더 많은 것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무튼 지금은 일본이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국내 문제에 있어서의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사과 문제가 국내 정치에 굉장히 자기들은 불리하다 이래 보는 게첫 번째라고요. 두 번째는 아무튼 김대중 후지 선언을 비롯해서 역대 정부의 그러한 한국에 대한 사죄 사과 부분을 그대로 개성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제 생각에는 7월 달 정도에 기시다가 답방을 하잖아요, 한국에. 그러면 기시다 답방 때는 분명한 사과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본도 그 시점에 가서는
뭔가 그런 내용들을 얘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상황을 예측해 보는 거죠. 그렇죠. 준비가 됐을 때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많은 것을 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